12번째 더하기 축제 공개방송 3부 놀이의 추억 이야기 마당 진행을 맡은 정말기록당의 전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기록당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안 들어보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예, 정말기록당은 정릉의 마을 아카이브 네트워크예요. 2018년도부터 다양한 마을 활동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축제에 있는 그 이야기를 품은 나무 저기 끝에 보시면 저쪽 오른쪽 한번 봐주실래요? 선생님들 앉아계신 분 쪽으로는 왼쪽이겠죠? 예, 보시면 거기에 이제 놀이의 추억이라는 부스가 있습니다. 이 부스에서 저희가 이제는 부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축제의 역사가 궁금하신 분들 그다음에 어릴 적 놀이의 추억을 공유하시는 분들이 그 부스에 많이 방문해 주셔서 같이 놀이를 즐겨주고 계십니다. 그 오늘 더하기 축제는 마을에서 모두의 놀권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을 담아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릉의 청년, 어르신, 학부모, 그 다음에 50대 다양한 주민들이 오늘 이야기의 손님들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어떤 분들이 오실까요? 예, 첫 번째 순서로 그 50대 이야기의 첫 문을 열어주실 분들은 일명 정릉의 관장님 어벤스입니다. 이분들 없으면 정릉 돌아가지 않아요. 정릉 최고의 우먼파워이신 세 분의 관장님들을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예, 앉아주십시오. 정릉 종합사회복지관의 예, 이진희 관장님, 정릉도서관의 조원영 관장님, 청수도서관의 조진순 관장님, 네, 감사합니다. 자, 간단하게 주민들한테 인사 한마디씩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교통광장 맞은편에 있는 아동청소년센터 2층의 정릉도서관 관장 조원영입니다. 오늘 즐거운 날이 되었으면 했는데 너무너무 날씨도 좋고 사람도 많고 친구들도 만나서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릉복지관의 이진희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 행복하면서 노는 그 한자락에서 저도 오늘 아주 잘 놀았습니다. 남은 시간 더 재밌게 놀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청소장 가는 길에 있는 청수도서관의 조진순입니다. 올해 처음 더하기 축제를 참여해서 색다른 분위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지막까지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각자 마이크 하나씩 잡으셔도 됩니다. 예, 그 저도 그렇고 지금 저기 각자 좋아하는 색깔의 모자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멋집니다. 오. 유후. 네. 자. 괜찮나요? 예. 그 저도 그렇고 과장님들도 그 같은 50대입니다. 5학년이라고들 하시는데 과연 어렸을 때 어떤 놀이를 하면서 놀았는지 과거를 어릴 적을 회상하면서 조원영 관장님서부터 한 말씀씩 해주세요. 어떤 놀이 하면서 놀으셨어요? 네, 어릴 때라고 하니까 글쎄요. 얼마 전 같은데 어릴 때라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데요. 어릴 때는 그때는 이렇게 포장이 안 돼 있고 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흙 위에서 많이 놀았습니다. 저 공기놀이도 했고 땅 따먹기도 했고 그리고 구슬치기도 했고 딱지치기 뭐 그런 것도 많이 했어요. 제가 동생이 남자 동생이다 보니까 좀 활동적인 거를 했고요. 거진 골목에서 살았습니다. 네, 그렇게 놀았습니다.
네, 저는 3남 3녀의 셋째 딸이고 서열로는 4위였습니다. 민주주의를 가정에서 배웠지요. 왜냐하면 민주주의적으로 살지 않으면 집안에서 서로 테러를 했어요. 그리고 비판을 했고 6형제가 6남매가 복도식으로 된 집에서 살았거든요. 주로 하는 일은 망가기, 메뚜기 잡아먹기, 구워서 뭐 그리고 땅 따먹기, 배고픈 시대였어요. 땅 따먹기 주로 많이 먹었고요. 그리고 구슬치기, 남동생이 밑으로 있었고 두 명 있었고 위로 오빠가 있었어요. 언니의 두 명은 나이 차이가 좀 나서 네다섯 살 나다 보니까 안 놀아줬어요. 많이 골목에서 저도 놀았습니다. 아,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랐어요. 제가 한 15살 때까지 시골에서 자랐고 대부분의 놀이는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놀이였고요. 공기 같은 거를 해도 사실은 공기를 다 돌로 깨서 다섯 개를 해서 만들어서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부르주아틱한 게 고무줄 놀이였고요. 고무줄을 가진 사람이 왕이었어요. 그게 저는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구슬치기 같은 것도 굉장히 예, 구슬이 많은 사람이 부자인 거거든요. 할 수 있었고 예, 그래서 뭐 그런 놀이 많이 했고 지금은 아까 보니까 저기 딱지치기 보니까 우유곽으로 접더라고요. 저 때는 책이나 아니면 뭐 신문지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금방 넘어가는 그런 거였어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딱지치기의 변화도 볼 수 있고 공기의 기구의 재질도 많이 변했어요. 저희 때는 무조건 돌이었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예. 그 새로운 놀이에 대한 그 유연성에 대해서 한번 관장님들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혹시 틱톡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설명 좀 해주세요. 프로그램이 이렇게 깔려서 음악을 틀어놓은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 딸이 찍어줬어요. 예. 그래서 그거 저장하면 다 볼 수 있다고 네네. 조심해야 된다고 뭐 그랬는데 저는 안 되어 있는데 예. 영상을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 음악과 함께 뭐 이렇게 뭐, 네. 뭐 이렇게 하고 예. 재밌었어요. 아, 그럼 지금 틱톡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신가요? 혹시 다른 분들 하시는 분 있나요? 어린이만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어린이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놀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우리 관장님들은 이런 새로운 놀이에 대한 관심, 수용도의 태도에 대해서 본인은 얼마만큼 유연한지 점수로 매긴다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점수로 매긴다면 한 2점? 2점? 10점 예. 만점에 2점? 10점 만점에 2점 정도. 네. 아주 관심은 없는데, 관심은 그래도 뭐 호기심은 있잖아요. 호기심이 예. 있는 정도니까 한 2점이었던 것 같아요. 따라갈 수가 없고, 너무 현란하고, 거기다가 이제 50대잖아요. 5학년이라서 눈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심심해지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하고 싶으니까는 하는 것 중에 아이들 이거는 나도 좀 따라하고 싶다 이런 거 있어요? 글쎄 한다고 그러면은 뭐 퍼즐 맞추기 그 정도 같은 그림 맞추기 정도는 하는데 다른 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네. 관장님. 네, 저도 마음은 원위로데 따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플래시몹 할 때도 뒤에 숨어서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줘서 숨은 자리 잘 안 보이는 데서 하거든요. 근데 선글라스 끼셔서요. 네. 가장 튀었어요. 뒤에서. 안 보이게 하려고 한 것이 오히려. 더 튀었어요. 네, 네. 저도. 아니, 수영 점수. 제 점수는 한 5점 정도 마음은 원이고 다 시도는 하는데 잘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5점 정도. 5점? 네. 저도 한 2, 3점 정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눈은 보이는데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저희 딸이 알려줘도 네. 습득이 안 되더라고요. 네. 네. 아 이게 참 나 갈수록 저희가 이런데 60대, 70대 어르신들은 더 힘드시겠죠.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말고 열심히 도전하면 좋겠습니다. 그 또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정말 기록당에서 이번 그 축제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 놀이의 추억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자연스럽게 놀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답들이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바쁜 현대사회에서 그 마음 놓고 놀기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분은 여유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 무엇을 하면서 놀고 싶은지. 예. 그럼 조진순 관장님서부터 한번. 예. 아, 저는 약간 놀이라고 그러긴 그렇고 가족이랑 좀 대한민국 곳곳을 도보로 걸어 다니면서 그 마을을 경험하고 네. 이제 그 마을 분들을 좀 만나서 얘기도 듣고 싶고 그런 걸 하고 싶어요. 예. 자유여행을 한다라는 게 많은 계획이 필요하더라고요. 조사도 필요하고 해외 갈 때도 언제나 패키지로만 갔던 것 같아요. 자유롭게 한 달 정도? 네. 적어도 한 보름 정도를 혼자. 의지하지 않고 혼자 혹은 아주 친한 친구 한 명 가보고 싶습니다. 네. 네. 친구 잘못 가면은 싸우고 돌아오는 거 아시죠? 잘 네. 가셔야 됩니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럿이 가야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네, 혼자 갈게요. 네. 예, 저도 여행 가고 싶기는 했어요. 근데 막상 떠나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기는 한 것 같은데 네. 일단 떠나서 이렇게 어디를 구경하는 것보다 그냥 힐링하는 느낌으로 가서 이렇게 하늘 보고 산 보고 물 보고 그렇게 좀 정화를 하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왜 못했었던 것 같아요? 삶에 지쳐서 지쳐서? 이게 생활하는 거 따라가다 보니까 네. 조금 헉헉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한 거가 많고 일단은 자신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떠나야 된대는. 관장님은 어떠세요? 28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네. 사회복지사로서 이제 월드비전이라는 데서 25년 일하고 또 복지 종합복지관 관장도 하고 이러면서 도저히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날 사표를 냈어요. 예. 네 번을 냈어요. 네 번을. 네 번이 반려가 됐어요. 근데 결국은 냈어요. 성공을 하고 이제 1년을 쉬었어요. 그때 해외여행도 하고 개인적으로 놀기도 하고 또 대학 교수로 일주일에 이틀만 일하고 이러는데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네. 때로는 그런 시간들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걸 그때 절감했었고 다시 일할 수 있는 힘을 그 1년 동안 얻은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쉬고 그러니까 신나게 놀 수 있는 시간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쉴 수 있는 내려놓는 시간이 네.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됐어요. 관장님은? 저도 심적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가정이 먼저였고 또 일이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관장님 비슷하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도서관은 매주 월요일에 쉬거든요. 청수도서관이. 그래서 계획을 하나 세웠어요. 5년 안에 100대 명산을 가자. 그래서 지금 한 20개 정도 네. 지금 다녔습니다. 와. 정말이지 저도 저러고 싶은데 용기가 없습니다. 솔직히 용기도 없고 그 방구석에 어렸을 때는 저 놀이 정말 잘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동네를 거의 휩쓸고 다녔는데 어렸을 때 너무 다 놀아버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놀이에 대한 뭐 이렇게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실컷 놀아서 그런 거 봐요. 네, 그러면 놀 권리를 위해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봤을 때 그 50대인 우리의 놀 권리를 확보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각자 예, 무엇이 필요할까요? 각자 본인들의 그러니까 50대를 대표를 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0대들이 놀 권리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저는 일단은 이제 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뭔가 여유도 생기고 더 많이 투자를 하고 나를 위해서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게 보면 국가적으로 50살 넘어 70~80까지 일해야 되는 이 제도가 잘못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 사회적인 환경 구조를 좀 더 놀 수 있는 구조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일만 70~80 넘어도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복지 제도에 있어서 연금 제도라든가 전국민 연금이 정말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런 정책의 변화에 계속 발언을 하고 있는데 쉽진 않아요. 그러나 조금씩 변해오고 있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때로는 좀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다. 그것이 많은 손해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와 함께 내 스스로한테 상을 주기 위한 쉼의 시간을 스스로 부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비슷하긴 한데요. 일단 들으면서 생각한 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놀자 생각하면 오늘 놀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일 놀아야지, 내일 어디 가야지 그게 아니고 우선 놀 거를 오늘 생각이 나면 오늘 놀고 오늘 어딜 가고 싶으면 오늘 가는 게 그게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기 오늘 그 관장님들께서 각자의 어린 시절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놀았으면 좋겠고 어떠한 여행 계획이나 이런 걸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놀 권리 관련돼서도 어떤 것이 중요한 건지 그리고 향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놀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실은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지는 못한 것 같지만 그래도 아쉽지만 예. 그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관장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큰 박수로 관장님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